오늘은 사과밭에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신문에 보니까 올해 개화도 평년 대비 한 11일 정도 개화가 빠르다고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럼 꽃눈 보통 발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20일 지금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 한 4일 정도 있으면 이제 발화가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는 발화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죠. 휴면기인데 이제 곧 발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꽃눈입니다. 장가지의 꽃눈 상태인데 지금 발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꽃눈이 발화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네 단계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휴면기가 있고 발화하기 위한 발화기, 전엽기, 출레기, 농래기, 그 다음에 홍래기, 풍성기, 계약이가 있는데 우리가 약재 살표는 보통 잎이 이제 좀 나면서 꽃봉오리가 생기는 시기에 초기 방제를 보통 합니다. 잎이 조금 나야지 이제 병균 이런 게 그런데 침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합니다. 그때를 보통 홍래기라 하죠. 홍래기는 이제 빨간 꽃봉오리에 빨간 빛이 보이는 시기를 홍래기라 합니다. 빨간 꽃이 보인다 해가지고. 붉은 홍자를 써가지고 홍래기라 합니다. 방제는 홍래기에 보통 방제를 하고 홍래기에 방제는 요소 1.5kg, 붕산 500g을 해가지고 그게 돼서 기계 유제를 쳐는 경우도 있고 기계 유제는 안 쳐면 요소하고 요소 1.5kg 붕산 500kg를 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눈, 서리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래기에 쳐줘야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발화가 시작됩니다. 3월 20일에서 3월 21일 정도 되면 발화가 시작됩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발화를 하였습니다. 싹이 이제 납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개화도 농업진흥청에서 11일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 신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개화는 충주의 경우 4월 12일에서 16일이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에서 12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송 같은 거는 4월 16일에서 18일 정도 개화를 한답니다. 개화가 일찍 되면 발화하고 개화가 일찍 되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각종 병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방제를 특히 잘 해야 되고, 봄철에는 서리하고 아침 저녁으로 냉해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꽂는 상태가 꽂는 상태는 괜찮습니다. 좋은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바라기부터 영양제를 한 번 정도는 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농장에서는 미세살수 장치라든지 방산팬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소규모 농장에서는 꽃봉오리가 잘 피고 열매가 알차게 맺도록 하는 영양제 한두 종을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과산암은 일본도 그렇지만 봄철 냉해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올해도 잘 농사 지어봅시다. 감사합니다.